안녕하세요. 김옥남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따라하기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문제 그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디자인 서식과 마스터 편집하기 이 작업을 맨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디자인 테마와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응시자 이름을 입력하는 거,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셔서요. 제일 처음에 이제 디자인 메뉴입니다. 디자인 메뉴에서 테마라는 그룹에서요. 자, 모든 슬라이드에 열정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마의 종류에서 열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밑에 팁 문자들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열정이라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실 거예요. 자, 클릭해서 이제 디자인 테마를 적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스터 기능입니다. 자,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요, 열정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한다면 왼쪽에 작은 슬라이드에서 맨첫 번째 있는 것이 지금 열정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밑에 보면 상태 표시 줄에 슬라이드 마스터 테마 이름이 열정이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열정 슬라이드 마스터가 됐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요. 자, 오른쪽 상단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동그라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입력된 상자를 ESC키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홈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요. 아, 궁서체로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26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와 위치를 정해서요. 자,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슬라이드 번호인데요. 자, 슬라이드 번호의 글꼴 크기가 20포인트입니다. 밑에 보면 하단에 샵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샵이라는 기호에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요거의 크기를 미리 마스터 창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꼴 크기에서요, 20포인트라고 입력을 해서요. 자, 글꼴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하고요. 마스터 창을 나오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상단 오른쪽에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삽입 메뉴에 보시면요. 머리글 바닥글입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1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6번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자, 디자인 메뉴에서 페이지 설정입니다. 자,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6번으로 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디자인 서식과 마스터 편집하기 작업인데요. 총 30점에 해당하는 초기 작업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슬라이드 1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1번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제목 슬라이드로 지정을 한 다음에 워드 아트로 제목과요, 그 부제목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돌아오셔서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는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워드 아트는 삽입 메뉴에 텍스트 그룹에 보시면 워드 아트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워드 아트의 종류는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채우기 텍스트 2, 윤곽선 배경 2라는 워드 아트 종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목을 넣어주세요. 방송 광고.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ESC키 눌러서, 자, 이 방송 광고의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홈메뉴네요. 홈메뉴에서 글꼴 그룹에 보시면, 굴림체. 자, 크기는 6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워드아트의 크기 자체가요, 너비가 10cm고 높이가 3cm입니다. 자,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에 크기 그룹이 있고요. 자, 너비는 10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높이는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크기 및 위치라는 창에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지 꼭 체크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크기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닫기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제목 상자를 클릭해서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제목을 이제 제목 상자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제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부제목 란에다가요. 하이퍼링크.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부제목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 요것도 하이퍼링크 설정을 해주시려면 삽입 메뉴에 하이퍼링크, 링크 그룹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줄 부분에다가, 거기 문제에 주어진 대로요. http:// 자, www.etest .co.kr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썼던 주소가 있다면요. 자동으로 첫 글자가 같을 경우에 입력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냥, 입력하지 않고도요. 그냥 확인 단추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고 나면요. 글자 밑에 이렇게 밑줄 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슬라이드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탕화면에 이테스트라는 폴더에 보시면은요. 아, 여기에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표시줄 맨 위에 창의 맨 위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이 이후에는요 컨트롤 S만 누르면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드 2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2번 작업을 하기 전에요. 먼저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번의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항목이 6개가 되고요. 항목마다 배점이 이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30점이니까요. 이미지 추가하는 거 꼼꼼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제목 및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슬라이드의 종류는 콘텐츠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홈에서 새 슬라이드에서요. 자, 콘텐츠 2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제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방송, 광고, 유형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제목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글꼴은 바탕체입니다. 크기는 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체 50포인트로 제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슬라이드와 같이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 문제는 왼쪽에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이미지, 그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부분에다가 주어진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단락이 끝났을 경우는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지 않으면 같은 단락으로 봐서요.
텍스트 상자를 벗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띄어쓰기도 그대로 해주시고요. 혹시 쓰다가 빨간 줄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오타이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타일 경우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텍스트 상자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글꼴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요. 공통적인 것은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클릭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한 상태에서 ESC 키 누르면 이제 텍스트 상자가 모두가 선택이 돼 있는 거고요. 자, 홈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궁서체입니다. 자, 글꼴 효과는 밑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들여쓰기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눌러서 네 번째 단락 드래그, 여섯 번째 단락 드래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요. 컨트롤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에서 단락 그룹에 보시면 목록 수준 늘림에서요. 들여쓰기 수준을 한 단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둘째 수준의 글꼴을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꼴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준,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세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을 범위 지정해서요. 자, 요거의 글꼴은 20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수준은 20포인트, 두 번째 수준은 18포인트로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줄 간격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락 그룹에서요. 자,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 줄 간격이라고 있고요. 줄 간격 옵션입니다. 자, 들여쓰기 및 간격이라는 탭에서 줄 간격을요, 고정을 선택해 주시고 값은 23포인트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줄과 줄의 간격이 23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인데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입니다.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를 넣어주시는 작업인데요. 자, 첫째 수준만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컨트롤 눌러서, 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세 개의, 세 줄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홈에서 단락 그룹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 있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고요. 자, 이 창에서 만약에 이제 글머리가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없을 경우는 대부분 다 사용자 지정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도요, 글꼴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글머리 기호는요, 윈딩이라는 글꼴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폴더 형태의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9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의 크기는 90%. 확인해 주시면 이제 첫째 수준에 대해서는 글머리 기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6번이 그림 이미지 추가하는 건데요. 자, 이 배점이 30점이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배점이 높은 만큼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를 추가하시려면은요. 자, 삽입 메뉴에서 여기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에서 그림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항목이 6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아이콘이에요. 파일에서 그림 삽입입니다.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 폴더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주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광고 이미지인데요. 자, 요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그 이미지를 먼저 추가해 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지가 있을 경우는 먼저 이제 그 저장을 하셨으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는 그 첨부 파일 보기라는 버튼에서요. 주어진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로 이제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광고를 선택해서 삽입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림 도구의 서식 메뉴입니다. 자, 가로가요 10cm고요. 자, 세로가 7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 변경이 되는 경우는요, 여기 그림, 크기 및 위치라는 대화 상자를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항목이 들어있는 부분을 다 풀어주시고요. 자, 너비를 여기서 다시 한번 10c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닫기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정해놨으니까요. 위치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슬라이드 2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컨트롤 S에서요. 한 번씩 저장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슬라이드 3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인데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추가해서 제목과 표를 추가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표 작업이요. 30점이에요. 글자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서식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타자 연습을 부지런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요. 홈에서 새 슬라이드에서요. 자, 제목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제목을 입력을 하십시오. 자, 방송 광고 허용량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표를 넣을 건데요. 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삽입 메뉴에서 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텍스트 내용창에 보시면 첫 번째 아이콘이 표 삽입 아이콘입니다. 자, 요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서요. 사행 6열의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행 6열 입력을 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에다가는요, 유형입니다. TV.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표 안에서 이동할 때는요, 방향키로 이동해 주시는 게더 빠를 거예요. 초수화 같은 경우는요, 오타는 아닌데 이렇게 빨간 선으로 밑줄 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건 오타는 아니지만 초수라는 단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인쇄했을 때 표시가 되지 않고요. 슬라이드 쇼할 때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혹시라도 보고 싶지 않으면은요,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 셀에 글자가 다안 들어갈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칸으로 밀려납니다.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왼쪽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위치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혹시 타자가 늦으시는 분은요,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입력을 다 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셀 병합하는 작업입니다. 자, 1행 1열부터요, 2행 1열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표도구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병합그룹에서 셀 병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행 2열에서 1행 3열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셀 병합. 자, 그 다음에 1행 4열에서 1행 5열 범위 잡아주시고 셀 병합. 1행 6열에서 2행 6열 이렇게 비고란이네요. 자, 범위 잡고 셀 병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바탕체고요. 글꼴 크기는 26포인트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를 전체 다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홈메뉴에 보시면은요. 글꼴은 바탕체입니다. 크기는 26포인트입니다. 자, 크기를 지정했더니요, 다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셀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자, 셀 맞춤인데요. 표 전체에 대해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자, 표도구에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서요. 맞춤 그룹에 보시면 세로 가운데 맞춤, 두 번째 줄에 있는 텍스트를 세로 중간에 맞춥니다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상하의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그다음에 1열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맞춤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자, 비고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지정에서요. 가로 가운데 맞춤 6열입니다. 자, 다음은 일행과하고 2행을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범위 잡아 주시고요. 자, 질감을 데님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도구에서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음영이라는 그룹에서 표 스타일에서 음영이라는 아이콘에서요. 질감을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데님이라는 질감입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감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테두리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모든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디자인 메뉴에 보시면 테두리 그리기라는 그룹에서 자, 여기서 펜 스타일을 점선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표 스타일 그룹에서 테두리라는 부분에서요. 안쪽 세로 테두리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로 테두리 세로에서는요. 세로 테두리는 이제 점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돌려 놓겠습니다. 자, 실선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펜의 두께는 1포인트입니다. 변경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두리라는 그룹에 가서 가로 테두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안쪽 가로 테두리입니다. 근데 가로는 실선이 되겠고요. 세로는 점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표 전체 바깥쪽 테두리는 3포인트 실선이거든요. 자, 펜의 두께를 이때 3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테두리에 가서 바깥쪽 테두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 테두리 지정까지가 끝났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글자의 가로폭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추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초수 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허용량 열을 좀 드래그해서 넓혀주겠습니다. 자, 열과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 맞추면은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좀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비고 같은 경우는 좀 좁아도 되니까 글자가 이렇게 가로로만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장 컨트롤 S에서 슬라이드를 되도록이면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잊어먹기 쉬우니까요. 슬라이드 하나 작업할 때마다 컨트롤 S에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3번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